부터 며칠 동안 또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는데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대부분 신약 성경은 서신이잖아요. 서신.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입니다. 편지. 그래서 반드시 기록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언제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성경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디모데 전서는 65년, AD 65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해가 AD 67년입니다. 주후 67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65년, 66년이면 순교하기 한 2년 전 정도.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직전이에요. 그보다 1년 내지 2년 정도 후. 그러니까 67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66년, 늦게는 67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했다.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때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후임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결국은 로마에 지금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유언 서신이다. 디모데 후서 옆에다가 AD 아니면 주후 66년에서 67년경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옆에다 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유언서신이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아주 심오해요. 깊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서신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를 하죠.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 거기다 줄 그어놓고 생명의 약속 거기다 줄 그어놓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린 나이죠. 30대 전후니까 어린 나이에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른 이쪽 저쪽인 젊은 나이에 연세 많으신 그것도 아버지 같은 대사도였던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세워놓고 항상 자기 얘기를 먼저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적인 면도 있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정체성이 뭐냐 직분의 정체성이 뭐냐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성도들이 왜 흔들리느냐.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흔들려요. 사역자들이 왜 흔들리는가? 내게 주신 그 직분, 사명이 뭔가를 모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샘플로 세운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를 바울에게 사도권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도가 된 것이요. 오늘날 누구의 전도받고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오늘 직분자도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하는 이런 직분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그렇게 헛되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 뭐 다 집사인데 아니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이 나는 집사밖에 안 된다고. 왜 집사가 어째서 집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수평선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가 맡긴 직분일 뿐이지 이게 무슨 교회의 계급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장로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억을 주고도 못 사요.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 성도의 직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생명같이 여겨라. 그 다음 3절에 보면 자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거기 즐겁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섬겼냐.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이제 불과 몇 달 뒤면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요. 복음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는 감옥에서도 청결한 양심을 잃지를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요.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드렸는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걸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드리더라고요. 양심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날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는데 지옥 갈 우리의 인생들을 천국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루를 물론 매일 드려야 되지만 하루를 이렇게 잘 구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드렸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양심적으로 드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줄곱시다.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 거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자기 자랑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 우리 옆에 배울 사람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아,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섬기는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고,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다. 우리 시대에 그런 거예요. 교사는 많으나 선생이 별로 없대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선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선생 될 사람을 찾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나이에 누구를 찾겠어요? 우리가 선생이 되어줘야 돼. 이제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생활의 본을 보이고 예배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다 줄곱시다.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다 그랬고 디모데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미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안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참 굉장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목회자 속에 정말 거짓이 없는 복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에게 흘러왔단다. 이게 참 믿음도요 흘러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누구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물려줄 때예요. 이제는. 예, 물려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먼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물려줄 게 있어야 뭘 물려주죠. 내 안에 그런 청결한 양심도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없는데 뭘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물려줄 생각을 해야 돼.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먼저 형성을 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은은하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면 그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최고의 복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많이 벌면 좋긴 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쓰면 좋죠. 그러나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생겨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30, 40%가 안 됩니다. 돈 생기면 믿음 흐트러지고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건 누구나 다 인간의 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 좋은 집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론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명예를 얻은들 그 뭘 하겠습니까?
그, 뭐, 태산 아래, 하늘 아래 산이죠. 매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 우리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청소해야 돼.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제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준다고 그 유산을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부모들이 평생 모아서 유산 줬더니 그거 몇 년 안 가고 다 날려버리더라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쫙 이어가야 돼요. 이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몇 대를 걸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뭐, 몇 대 손, 몇 대 할아버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자로 주를 섬기다, 주의 품에 안기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다. 정말 내 속에는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너의 외할머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온 거야.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물려줍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고요. 믿음의 유산. 몇 대죠? 할아버지, 장로 누구누구. 몇 대죠? 할머니, 권사 누구누구.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는 거, 이것이 믿음의 계보가. 대대로 이어가면 그 가정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바로 그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아멘. 마지막 하나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줄거 놓으세요. 은사를 다시 불이 붙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써놓으세요. 사명.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런 얘기. 지금 바울은 곧 로마의 감옥에서 죽습니다.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가는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의 속에는 사명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함께 너의 속에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너가 부릴 듯하게 해라. 그 말은 사명에 불타는 가슴을 내가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명의 사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감이 식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 사명감이 불타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감이 식었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사명감이 불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타는 사명감을 내가 갖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살자고요. 뭐 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나이 먹었다고 사명감이 확
터진 풍선처럼 사명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아마 책망 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무슨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자 이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된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누가 봐도 정직하고 거짓 없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섬김을 저들에게 본을 보여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되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